우리가 이제 WGBI라고 하는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약간 서프라이즈성이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사실은 아마 기사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에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돼서 저희가 오늘 특별 대담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도움 말씀을 위해서요. 대신증권 장기전략 리서치의 공동락 부장 모시고 WGBI가 뭐고 이게 왜 우리한테 호재야? 그다음에 이게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뭘까?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WGBI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엄청 중요한 지수고요. WGBI가 약자가 월드 가버먼트 번드 인덱스, 그래서 말 그대로 세계 국채 채권 지수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네. 이 지수에 편입되게 된다라고 하면 해외 부분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채권을 살 때 일종의 벤치마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MSCI니 뭐 FTSE 네, 그런 비슷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간 이제 국내 채권 시장에 외국인들이 국채를 안 사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잔액 기준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200조 원 이상 꾸준히 사고 있긴 한데 네. 이 부분들은 상당 부분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리서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이 좋은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서 들어오신 분이 될 텐데 이번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불특정한 채권 관련 자금들이 일종의 이제 등대가 세워진 거죠. 아 한국 WGBI 국채 지수 편입됐어? 그럼 이제 뭐 한국 국채 사도 되겠네. 그렇죠. 이런 예, 거라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이게 제가 앞서 서프라이즈라는 말씀을 잠깐 들었던 이유도요. 원래 뭐 빨라야 내년 3월 되지 않겠어?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빨리 된 건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도 사실은 저희도 뭐 저도 그랬고요. 상당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 정량적인 기준들은 이미 충족을 시켜놨고 네. 정성적인 기준에 있어서 그 시장 접근성 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시장 접근성 지수 예, 예. 지표가 있는데 요 지표가 요번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성적인 평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도 시행과 제도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장 참가자들한테 뭐 일종의 소원 수리를 받아보는 거죠. 잘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단계들이 필요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7월 달부터 있었던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예. 넓히는 네, 이런 조치들이었는데 예. 7월이다 보니 아마 이제 평가하는 시간하고 시차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네. 일종의 트랙 레코드를 좀 설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시장에서 봤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서 편입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풀이가 가능해 보입니다. 듣기로는 사전 5기 끝에 성공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홍수환 예. 전 챔피언 얘기까지 끌어내던데.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네. 국채지수 편입을 네 차례나 했었던 안 됐던 이유가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전에 예. 시장 접근성 지수라는 것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낯선 용어들이고, 네, 네. 그래서 조금 쉽게 왜 우리는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름 세계 무역 10개국 네. 10대 10위권에 드는 나라인데 네. 왜 안 된 거야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그 평가 기준을 보면 정량 기준이 있고요. 정성 기준이 있는데 정량 기준은 국채 발행 잔액 자체가 500억 달러 이상 네. 신용등급이 A- 등급 이상 해서 이미 예시상초 충족을 시켜놨는데 우리는 예, 다 되는 것 같고 예, 다 충족을 시켜놨는데 네. 정량 기준에서 보면 법과 제도나 이런 기준들을 시장 친화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장 친화적. 야, 예. 이거 모호한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환시장 거래를 뭐 늘린다는 것도 있었고, 국채당 과세 시스템이라든지, 네. 심지어 뭐 매수를 할 때, 특정한 코드를 부여를 할 때 이것도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는데, 그간 이제 정부가 꾸준히 처음에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네. 제도진 장치를 계속해서 보완을 하긴 했었는데 아마도 이제 그거를 평가할 때 보면 당장 돼서 그게 곧바로 시장 참가자들한테 변화로 느껴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아마 그런 과정들을 잘 평가를 해서 이번에 생각보다 빨리 단행이 됐는데 일단은 뭐 4조 5기니까 그간에는 계속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면은 사실 우리 주식시장도 글로벌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네. 시총 기준으로 막 2% 되네만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채권도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낮습니까? 상당히 낮다라고 하면 2%는 낮은 건 사실 아니죠. 높은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아마 우리 경제적 위상이 뭐 나름 세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 경제라든지 중국 경제라든지 다른 나라 경제들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뭐 1%, 2% 상당히 큰 수치고요. 이번 지수 편입되고 난 이후에 이제 당장 추정되는 숫자로는 국채 시장에서 이제 그 인덱스에 들어갈 수 있는 비중으로 우리나라가 2.22%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2.2%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2.2%다. 그럼 이게 원래 예. 없던 거잖아요, 기존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예. 우리가 2.2%를 차지하면 예. 결국 딴 데서 2.2%가 빠져야 되겠네요. 줄여야 됩니다. 예. 아. 예, 그런 과정도 있고요. 단순 순위로 보면 9대입니다. 아, 그러면 예, 9대고요. 예. 우리보다 앞선 나라로 따지면 G7 국가들 중에서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다 들어가 있고 중국 정도 들어가 있고 스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페인 좀 의외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다음 들어가고 G7에서 들어간 빠졌던 유일한 나라 캐나다가 이제 우리 다음 정도 랭킹 10위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WGBI라는 용어도 사실은 낯설게 됐지만 아, 그래?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됐어? 이 세계 국채 지수라는 게 소위 말하는 선진국 국채 클럽이다 그래 아, 예. 뭐 등등등.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채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가 변하는데 이걸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온다고 보면 됩니까? 일단 뭐 채권 시장의 수급 여건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예. 그간에 한국을 개별적으로 리서치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뭐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운용하겠다라고 하면. 한국물은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채권이 되는 것이고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아, 국내 외국 자금이 들어와서 우리 채권을 금리를 매수를 하면 우리 채권을 예. 사주니까 예. 우리 채권값이 올라서 금리는 떨어지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중요한 거는 2.2% 정도 우리가 이제 포션을 차지한다라는 건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얼마가 들을 거냐 이 말일까 싶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비중으로 말씀 좀 드렸는데요. 네. 비중 기준으로 2.2%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환율에 따라 약간 레벨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대략 한 80조 원 정도 내외로 자금이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이 80조라는 돈이 국내에 유입이 된다 그러면 80조 원은 어마어마한 큰 돈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80조 원이라는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단계별로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연간으로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뭐 4, 5년에 걸쳐 들어오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예, 예. 일단 이번에 지수 편입이 확정이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시점은 내년도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해서 일종의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좀 있습니다. 아, 당장 들어온다는 게 아니다? 예, 예. 유예기간이 좀 있고요. 네. 그 유예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자금이 들어올 때도 이게 좀 뭐 우리의 특수 상황들이긴 합니다만 2.2% 정도 수준이니까 규모가 꽤 큽니다.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 자금을 움직일 때 일거에 그걸 또 곧바로 내년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바로 반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채권 시장에 대한 영향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다른 채권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그러겠죠. 거거든요. 딴 데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갖는 대신 딴 데서 빼야 되니까. 예, 예. 그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 분기 정도 단위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지고 최종적으로 1년 정도 이후니까 내년도 시점부터 1년 이후니까 2026년도 연말 정도 되게 된다고 하면 말씀드렸던 숫자 80조 원 정도 숫자가 채워지는 이런 시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략 뭐 한 1년여 정도, 예.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간에 그 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최종 편입이 된 게 확정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만 돈이 들어오는 시기만 11월이다라는 거가 되는 예, 거고. 그렇기도 하고 좀 기술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보통 이렇게 지수에 편입되게 된다라고 하면 요 지수에만 트래킹을 하는 자금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해당하는 벤치마크 지표를 또 트래킹하는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는데 예, 예. 일종의 그런 선침에도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들어온 부분들은 아마도 뭐 내년도 한 중반 정도 이후부터는 가시적인 숫자, 뭐 WGBI의 꼬리표가 달린 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자금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년에서 1년 반 동안 80조 원 정도의 해외 자금이 들어와서 국내 국채를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채를 발행하는데 사줄 사람이 확실히 생긴다는 얘기인가 되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채권 시장이라든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효과로 온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일단 절대적으로는 뭐 금리가 채권을 입찰을 했을 때 살 수 있는 주체가 늘어난다는 뜻은 그만큼 사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시장 금리가
제값을 받고 프라이싱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제값을 받고 프라이싱이 된다는 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수치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 3%였던 것들이 아, 예. 뭐 일테면 지금 국고채 10년물이 3% 예를 들어 3% 지금 3%는 아닌데 3%라고 그러면 그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수요가 많아지는 수요지가 수요가 많아지니까 떨어진다라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조달 코스트를 낮추는 그런 상황도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국채라는 거는 어쨌든 나라 빚인 거니까 그렇죠. 나중에 예. 이자를 줘야 되는 건데 네네. 이자를 낮출 수 대출 이자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예, 되는 거군요. 그럼 예, 이게 국채이기 때문에 국채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채권시장 전체로 이 분위기가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보통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가 국채금리 아니면 국채금리에 가산되는 저 회사채 금리 그렇죠. 쪽이 있다라고 하면 국채금리가 낮아진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회사채 금리도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왜냐 그러면 보통 이제 가격의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국채가 또 채권시장 내에서는 일종의 벤치마크거든요. 그렇죠. 벤치마크가 낮아진다는 뜻은 가산금리가 왔다 갔다 해서 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산금리가 기존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당연히 기본적인 벤치마크 숫자가 낮아질 테니까 가산금리가 똑같이 저해진다고 하면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달 코스트라든지 조달 금리가 낮아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내수 침체잖아요. 내수가 네.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건설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긴 하겠습니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여부와 별개로 WGI 편입 자체만으로 시장금리가 떨어져서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조달금리가 떨어지게 네. 된다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쨌든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되게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종의 뭐 파급 효과라고 측정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국채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결국은 이자를 좀 덜 내게 된다 그러면은 실적에도 좀 반영이 될 테니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선순환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면 네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부분. 예. 한국은행이 지금 뭐 10월 달에 금리를 내릴 것 같다. 뭐 예, 이번 주죠. 예. 예, 그렇게 되는데 지난번에 이데일리에서 그 취재한 거 보니까 공부장님도 금리를 25bp 내릴 거다라고 전망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일단은 그 얘기로 들어가면 이제 사실 좀 이제 희석이 되니까 이제 예. WGI랑 연결해서 본다고 예, 그러면 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이렇게 좀 아까 김한진 박사님도 금리 인하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좁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금리나 폭이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행이 금리나를 덜 해도 자연스럽게 시장금리가 내려가서 예, 예, 그렇습니다.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뭐 통화정책과 연결시키는 부분들은 채권시장의 수급 여건들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얘기하기 좀 힘든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한국은행도 당연히 이 이슈를 당연히 모니터링 하실 겁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채권 시장에 새로운 수급 조치가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고 하면 예. 당연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 금리의 변화를 유도를 해서 네. 경제 주체들의 소비 활동이나 뭐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컨셉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금리를 조정하지 않아도 시장 자체적으로 수급 여건들의 변화로 인해서 금리가 내려간다면. 변화를 하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리를 내릴 만한 여지라든지 좀 정책 운영에 여유는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한국은행이 금리나를 예. 잘 못, 그러니까 금리나를 선뜻 못하던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이제 가계부채, 뭐 부동산 문제 이런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한국은행이 금리나 했을 때 너네가 금리를 또 내려가지고 물론 내수 때 침체 때문에 내린다고는 하겠지만 그 때문에 집값 더 올랐잖아 이런 식의 어떤 예. 논란으로부터도 한국은행이 조금 부담을 덜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유롭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시장에서 결정된 사안들인 거고 시장의 수급 여건들의 변화로 그러니까요. 금리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정책 이슈가 상당히 우리는 뭐 통화정책이 여러 이제 경제 주체들이 모두가 보는 이벤트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금리를 내린다는 행위가 단순하게 한국은행이 처음에 의도했던 경로 이상으로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의 파급 효과를 키게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통화정책을 원활하게 제대로 작동을 못했던 측면도 많이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다소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처음부터 공부장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이벤트는 장점도 있지만 아, 네. 단점도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좀 우려도 혹시 공부장님이 봤을 때 우려가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가장 직접적인 부분들은 외환시장입니다. 아, 역시. 당연히 이제 예, 그 국채 지수에 편입되게 돼서 외국인들이 해외 부분에서 국내 채권을 산다라고 하면 당연히 원화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늘린다는 수요가 컨셉을, 늘어나는 예, 거죠.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외환시장 경로를 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제 환에 대한 노출도가 기존에는 플레이어들의 숫자가 좀 적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한다 그러면 플레이어들의 아. 보는 눈이 많아졌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뭐 지금처럼 이제 자금이 들어온다는 경로에서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뭐 순기능이긴 합니다만 항상 이제 자금을 들어와서 채권을 매입한다, 산다라는 관점 이외에도 보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돼서 채권을 팔아야 되거나 채권을 많이 못 살 수 있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런 과정에서 환에 대한 변동성 리스크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노출도가 높아지는 케이스가 생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금이 들어온다는 경로만 보게 된다고 하면 환율 안정 효과, 금리 안정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일종의 수요처로서의 위상이나 비중이 커지게 된다고 하면 네. 동시에 또 빠져나간다거나 아니면 제때 자금을 집행을 많이 못 사서 네. 그만큼 금리 인하 효과라든지 환율 안정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환율의 변동성 리스크는 이전보다 커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변동성 리스크가 커지는 거를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부든 뭐 금융당국이든 한국은행이든 이런 금융당국 차원이든 정부 차원에서 뭐 표현이 좀 그렇게 하면 제어, 핸들링 뭐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지금까지 이제 일부 투자자들한테 오픈됐던 시장을 네. 여러 사람들이 오픈을 해놨으니 네. 당연히 그런 분들이 사줄 때나 매수를 할 때는 좋긴 한데 네. 반대의 포지션이 설정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변동성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게 됐다. 이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좀 어쨌든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탄탄하면 외환시장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좀 폭이 적을 텐데 지금 우리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조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긴 한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짧게 질문 드리면 채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채권 투자 관심이 네, 많아서 그렇죠. 네. 이 WJ 편입과 관련돼서 혹시 공부장님이 우리 채권 투자 관심이 있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마 기존에 채권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새로운 매수주가 등장을 해서 채권을 사주게 된다고 했을 때 갖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생길 것 같고요. 근데 또 반대로 항상 이게 장단이 있긴 합니다만 기존에 이제 뭐 한 3% 4%에서 샀던 채권들이 있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비중이 늘어감으로 인해서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고 그렇죠. 하면 네. 새롭게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처음에 들어갈 때 그것보다 낮게 이제 그렇죠.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고 들어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순기능과 좀 마이너스 기능 같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뭐 순기능과 역기능을 어느 정도 같이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투자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아졌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경기 여건들에 맞춰서 제값을 갖고 살 수 있는 금리의 가격 발견 기능은 이전보다 확실히 높아졌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리스크는 내가 이게 필요 이상으로 비싸게 주고 사는 거 아닌가? 라는 리스크거든요. 근데 플레이어들이 하나 추가된다고 하면 그런 리스크들은 이전보다 좀 많이 좀 떨어질 테니까 제값 주고 제대로 살 수 있는 여지는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얘기는 그 말씀은 채권 투자에 앞으로 이제 비중이 점점 우리 시장에서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되고 크다.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공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